이번 시간에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 1, 두 2, 석 3, 넉 4, 콧바람 4로 학습을 했고요. 다섯도 음양오로 외웠죠. 음양오. 여섯육, 죽일육으로 학습을 했고요. 일곱칠, 벨칠로 첨가를 했고, 여덟팔, 나눌팔로 학습을 했고, 마지막 구십입니다. 아홉 구자입니다. 글자를 파자해 보면, 곁들여 보면, 나누어 보면, 뚜렷곤 새 을자입니다. 수렵 생활을 하던 시절에 새를 화살로 이용하여 잡아서 막대기에 새를 뚫어서 모았습니다. 뚜렷곤이죠. 막대기에 이 여러 마리의 새들을 뚫어서 꿰어서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아홉 구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모을 규로 파자 분석한 후 음과 훈을 첨가하는 것이 아홉 구로 첨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글자는. 마지막으로 열십입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남북을 가리킬 때 열십을 하죠. 동서남북. 동서남북은 크게 보면 모든 방향을 나타냈다는 거죠. 나타내었다. 마늘 10입니다. 마늘 10. 많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열 10이다.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 1, 두 2, 석 3. 석 3은 많음을 의미했었고요. 넉사는 콧바람 사, 콧바람 사로 학습하면 유리하고, 다섯도 또 마찬가지로 음양오행술 할때 하늘과 땅을 힘을 합치니 다섯도 음양오죠. 머리를 나누는가 죽인다. 죽일육 여섯육. 벨칠, 칼로 벤다, 벨칠, 나눌칠, 일곱칠. 여덟팔은 나눈 모습이죠. 나눌팔, 나눌팔. 아홉구는 새를 잡아서 뚫어서 모은다. 모을규 아홉구. 열십은 방향의 모든 방향, 을 나타내니까 많다는 뜻입니다. 해서 만을 10, 열 10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